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국 군벌의 시대 구부입니다. 장제스의 국민군은 비록 지난 참사 사건으로 산둥성을 일본에게 빼앗겼지만 그렇다고 북벌을 중단할 수 없던 장제스는 베이징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봉촌 군벌의 수장 장쭈아리는 허난성, 산시성, 직내성에 퍼져있던 봉촌 군벌 및 직계군벌 병력을 전부 직내성의 바오딩에 집결시키고 베이징 우주방어에 들어갑니다. 이때 장제스의 국민당군에게 크게 협조했던 군벌들이 있었습니다. 장제스가 베이징까지 쳐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두 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허난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산시성이었습니다.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에겐 다행스럽게도 두 성의 군벌들이 모두 장제스의 북벌에 동참하기로 한 것인데요. 먼저 허난성의 군벌은 앞서 설명드렸던 펑위샹이었습니다. 펑위샹 기억나시나요? 풍계 군벌의 수장이었죠. 본디 안후이성의 안휘군벌 소속이었다가 안휘군벌이 몰락할 것 같으니 곧바로 직계군벌의 우페이프에게 붙어버렸고 우페이프가 배신자였던 펑위샹을 부정적으로 여기니 펑위샹은 만주의 봉천군벌 장쪼린과 연합해 우페이프를 베이징에서 내쫓아버린 북경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펑위샹은 장쪼린과도 대립하더니 장쪼린이 우페이프와 손을 잡자 펑위샹은 소련으로 도주해버렸습니다. 이후 장제스가 북벌에 나서며 연전 연승을 거두자 기회주의자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펑위샹은 곧바로 귀국하여 허난성의 풍계 군벌을 형성하고 장제스의 북벌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허난산도 국민당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왔죠. 장제스도 인간적으로는 펑위샹을 딱히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북벌을 전개하려면 허난산도 반드시 지나쳐야만 했고 그런 허난성의 군벌이 자발적으로 국민당 정부 편에 서준다면요, 심지어 군 병력도 충당을 해준다면요, 장제스에겐 절대 믿지는 거래는 아니었죠. 펑위샹은 북벌을 위한 국민당군 4개의 집단군 중에서 제2집단군의 사령관이 되었고 펑위샹의 풍계군벌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제2집단군 규모가 무려 31만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제스의 북벌에 참여하기로 한 군벌은 산시성의 군벌 옌시산이었습니다. 안휘군벌, 직계군벌, 봉천군벌, 개계군벌, 월계군벌, 펑위샹의 풍계군벌, 샹계군벌, 노계군벌에 이어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군벌은 산시성의 군벌, 바로 염계군벌의 옌시산입니다. 염계군벌이라 하면 옌시산의 성씨를 한국식 도금으로 읽어 붙여진 이름이죠. 산시성 출신의 옌시산은 산서 무비학당 졸업 후 일본 유학을 통해 장교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근데 저 교육을 받은 옌시산은 혁명 파의 일원으로 중국 동맹회의 소속이기도 했는데요. 일본 유학까지 절차를 밟은 엘리트 군인이었기에 산시성에서도 명망이 높았고 금세 자신만의 세력을 형성한 뒤 1911년 신해혁명 때도 산시성의 성도 타이위안에서 함께 혁명에 참가했습니다. 옌시산은 일본 유학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산시성에서 군수 사업을 일으켰는데요. 과거 청나라에서 관리하던 타이위안의 병공창을 옌시산이 인수하였습니다. 이전에 타이위안 병공창은 제대로 운영조차 안 됐지만 옌시산이 인수하면서 타이위안 병공창을 대폭 확대해 타이위안 병공창은 군벌 시대의 규모가 매우 컸던 병공창이었습니다. 옌시산은 베이징 정부에서 안후이, 직계, 봉천이 서로 각축전을 벌일 때 중립을 표방했습니다. 산시성의 연성 자치 유지만이 목표였기에 베이징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러나 베이징 타도를 외치며 북벌에 나선 국민당군이 승승장구를 하자 옌시산은 국민당 정부 편에 서기로 합니다. 옌시산의 염계군벌은 국민당군 4개의 집단군 중 제3집단군을 담당하였죠. 국민당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베이징 정부군은 바오딩에 군을 집결시켰습니다. 이에 제2집단군의 펑위샹과 제3집단군의 옌시산도 베이징 정부군과 싸우기 위해 바오딩으로 향했고 전세는 절대적으로 베이징 정부에게 불리했습니다. 국민당군은 직계성 대다수를 점령하고 그리고 1928년 5월 30일 바오딩을 함락하였습니다. 이제 베이징만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정부의 봉천군벌 장쩌리는 싸움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본 것이죠. 직계군벌 우페이프는 어디로 가느냐고요? 여태 국민당군이 전선에서 싸웠던 상대는 봉천군벌이라기보다는 직계군벌이 대다수였습니다. 여러 차례 국민당군과의 패배로 인해 직계군벌은 이미 와해 상태에 이르렀고 우페이프는 이미 쓰촨성으로 도주한 상태였죠. 봉천군벌의 장쩌리는 북벌의 패배를 선언하고 6월 3일 베이징을 나와 자신의 근거지인 만주 봉천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몰랐겠죠. 봉천행 기차가 실은 지옥행 기차였다는 걸. 6월 6일부터 베이징에 들어간 옌시산의 병력은 베이징 정부 잔류군과 소규모 접전을 벌였고 6월 8일 베이징에 입성하면서 마침내 북벌이 완수되었습니다. 국민당 정부의 승리였죠. 신해혁명 이후 탄생한 중화민국이 위안스카이 그리고 그 휘하 군벌들에게 공화정 사상이 부정당하면서 중국 최남단에 명맥만 있다가 비로소 중화민국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북벌을 완수하자 국민당 정부는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외 선언을 외쳤습니다. 중국 통일은 전국 인민의 분투와 희생에 의해서 완성을 이룩했다. 국민정부는 중국 민중에게 약속한 대로 국내의 정돈과 건설에 착수할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이로써 중국이 통일되자 베이징은 더 이상 베이징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지명에서 징은 수도를 뜻하는 단어죠. 하지만 국민당 정부의 수도는 난징이었고 이제 베이징 정부는 타도되었기에 베이징은 더 이상 수도가 아니었고 국민당 정부는 베이징의 이름을 베이핑으로 바꾸었습니다. 징내성도 허베이성이 되었죠. 한편 북발에 폐주한 봉천군발의 장쩌리는 근거지 만주 봉천으로 가던 기차에서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6월 4일 새벽 거의 봉천에 다다랐을 때 기차가 황고둔의 삼동교를 지나고 있을 때 장쩌린이 타고 있던 기차가 갑자기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장쩌린은 즉사하지 않았지만 병원으로 후송되어 당장 아들 장쉐랑을 불러들이라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이 사건이 황고둔 사건 혹은 남만주 폭파 사건이라고 하죠. 황고둔 사건의 범행은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관동군이었습니다. 봉천군벌의 수장 장쩌린이 그동안 베이징에 머무르면서 중국 내륙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때 만주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진 틈을 타 만주 내 일본 관동군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쩌린이 돌아오면 만주의 지배권을 두고 경쟁할 것을 우려했던 관동군이 일본 본국의 허락 없이 멋대로 장쩌린이 타고 있던 기차를 폭파시켜버린 겁니다. 이후 봉천군벌은 장쩌린의 아들 장쉐랑이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베이징 정부를 타도하긴 했지만 군벌의 시대는 끝이 났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여태 장제스의 북벌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북벌은 국민당 정부만의 힘으로 완수한 것이 아니었죠. 군벌을 동원하여 군벌을 타도한 것이었습니다. 북벌을 위해 군벌들을 동원한 장제스였지만 이제 북벌을 완수한 이상 더 이상 군벌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니 더 방해되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국민당 정부의 중화민국이 중국 대륙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군벌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죠. 1929년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앞으로 전국적인 군축을 단행할 예정이며 각지의 군벌들도 국민당 정부에 소속된 부대로 편입하겠다는 편견회의를 개최하여 입장을 전달하였죠. 당연히 군벌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장제스의 북벌에 협조했던 군벌들이 북벌 완수 후 장제스의 군벌 해체 조치에 반발을 일으켜 국민당 정부의 반란을 일으킨 일련의 전쟁들을 반장전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초기 북벌부터 함께 해왔으며 국민당군은 4개의 집단군 중 제4집단군을 담당했던 리충런, 바이충씨가 이끄던 개개군벌이 1929년 3월에서 6월 반란을 일으켰으며 1929년 5월에서 7월 허난성의 펑샹이 반란을 일으켰고 1929년 9월 광시성의 개개군벌이 광둥성 세력과 연합해 다시 한번 반란을, 1929년 10월에는 허난성의 펑이샹이 또 한 번의 반란을, 1929년 12월에서 1930년 1월까지는 후난성 상계군벌의 탕성즈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장제스는 쉴 틈이 없었죠. 연이은 군벌들의 반란은 그렇지만 국민당 정부에 큰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반장전쟁에 나선 군벌들은 각기 각자의 세력지에서만 반란을 일으켰고 그들끼리는 연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반장의 기치를 내건 군벌들은 그들끼리 총연합하여 장제스에게 대항하기로 합니다. 군벌들과 장제스의 내전, 그 최종장에 해당하는 전투가 바로 중원대전이었죠. 1930년 전국의 군벌들 가운데 가장 거대한 세력을 보유하고 있던 산시성의 옌시산과 허난성의 펑이샹의 동맹을 맺고는 국민당 정부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930년 2월 옌시산과 펑이샹이 난징 정부에 정식적으로 장제스의 하야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보냅니다. 물론 장제스는 거절하고 군대를 집결시키며 전쟁 준비에 돌입합니다. 이에 옌시산과 펑이샹도 전국적으로 장제스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모든 군벌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1930년 3월 옌시산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반장제스 세력을 규합하니 그 병력이 자그마치 8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장제스도 4월경이 되면 전투 준비를 끝마쳤고 옌시산에 대한 체포령과 토벌령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남쪽 광시성의 군벌 리충런과 바이충씨도 반란에 동참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베이징 북은 허베이성 기반의 하부 군벌들 숭저위안과 쓰여우산도 합류했으며 닝샤의 군벌, 간수성의 군벌, 칭하이성의 군벌 등 서북 군벌들도 동참했죠. 반면 광둥성과 산시성의 군벌은 장제스의 편에 섭니다. 중국 서남쪽의 쓰촨성, 구이저우성, 윈난성의 군벌들은 이 내전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서남쪽의 군벌들 그리고 동북쪽의 봉천 군벌을 제외하고는 중국 전국의 모든 군벌들이 다 참전한 바야흐로 최대 규모의 내전 중원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